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꾸민 키키입니다. 처음으로 저희 키키 챌린저분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여기서 엄청 맛있는 점심을 사기로 했어요. 챌린저분들이 와 계실까? 와 계신다. 안녕하세요. 제이님이다. 나 맨날 얼굴 봐가지고 이제 알아. 볶음밥. 너무 멋진데요? 이거 지금 키첼하고서 생긴 볶음이에요? 네. 너무 훌륭한데? 이게 생긴 것도 더 까맣다. 너무 까마요? 나는 좀 이렇게 찍은 거 너무 재밌고 귀엽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추억이긴다 싶어서. 죄송해요, 나이가 많은데. 남유리나요? 와봐서 저 73이에요. 73? 너무 좋아요, 언니. 동생이 사주는 밥 되게 오랜만에 드셔보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 한번 드시고 가세요. 그럼 애들이 몇 살이에요? 애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제분. 자제분이자 대학생이고. 와, 너무 고생하셨다. 17살인데 아빠랑 예쁜 게 있어요. 너무 좋다. 왜 갑자기 살짝 아니 지금 너무 부러워지지 않았어요? 일순간에? 진짜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럽다. 아 90이요? 아 동생 나도 너무 좋아. 글씨에 좀 발 좀 올려보고 싶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생신. 아 시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키키가 쓰겠습니다. 아 너무 생색내기 되어 있다. 저랑 크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맛있는 좋겠다. 잠깐만 냄새. 약간 너무 찍고 싶어요. 이제 나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냥 일반식 먹잖아요? 일단 수면부터 질이 확 떨어져요. 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약간 예민해지는 건데 거기서 벗어났을 때? 원래 저는 진짜 1일 1라면을 좋아했고 애기가 이제 1학년이니까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내고 나면 금방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미리 말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라면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는 진짜 몸이 만신창이었던 것 같아요. 막 계속 속도 쓰였던 것 같고 이렇게 시작하고 열흘 만에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키키님한테 그 개인톡 보냈었거든요. 맞아. 그랬던 분들이 또 몇 분 계셨었어요. 막 무기력증에 걸리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새벽에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해소되는 게 진짜 있거든요. 해보니까 해보는데 활력이 맞아요. 그 시간만이 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려고요. 아니 그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멈추더라도 짝 일어나면 되거든요. 집이 깨끗해져요. 맞아. 아침에 유일하게 활력이 생기니까 움직이면 안 그러면 맨날 오전 내내 누워서 애기 보긴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일어나는데 허해지니까 자꾸 간식 찾게 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안 채워지는 거를 즉시 뭔가 내가 빨리 채워놓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 낳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정도의 동기부여 없으면 맞아요. 이 시간대 일어나려고 운동하려고 막 그렇게 굳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대기업 통수들이나 막 5시에 일어나고 그러지. 엄마들이어서 진짜 또 되는 와 여기 너무 멋있다. 이 매장 거하기님께서 사주신다고. 아 정말 아 영광이에요. 제가 당연히 기억하죠. 너무 자랑스러운 챌린저들이에요. 와 얘는 진짜 3층인 줄 알았는데 그치? 짠! 제 유치원 친구예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브이로그로 올라가겠다. 진짜 멍충이 상멍충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짠! 약간 실버들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근데 내가 잠깐 그런 나도 약간 청년들이 어쨌든 뭔가 맨 마지막이 요양원을 가는데 그게 많이 필요하겠지만 리조트 같은 데서 친구들과 진짜 더 재밌게 활발한 갈 수 있게끔? 왜냐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늙을 거니까 맞아. 내가 원하게 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연명하는 건 약간 지난 것 같아. 그 약간 존엄성에서 약간 좀 지나가자. 또 누가 알아? 우리 한 60년 됐겠는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지. 나는 우리가 되게 럭키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는 컴퓨터도 없어 봤잖아. 핸드폰도
없어봤잖아. 어. 우리가 되게 많이 겪는 것 같기는 해. 어. 어. 그래서 재밌고 짜증나. 어. 너무 바빠. 너무 뭐가 많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 오빠 안아줬고 고맙다고. 다시 한번 안아줘. 오빠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이뻐라. 귀여워. 초록이 노래 불러줘? 응. 알았어. 주룩주룩 주룩주룩 비가 내려오는 날이면 초록초록 초록초록 내 맘도 씻겨 내려요. 우르컹고 우르컹고 제 앞머리 번개가 진대도 초록이는 뱃속에서 드렁쿨쿨 잠만 잔대요. 이 노래를 태교 때 진짜 내내 만들어서 불러줬던 노래인데, 근데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기억하는지 초록이 노래 불러달라고. 내가 생각해도 참 잘 지은 동요예요. 저는 강의 증언한 후 브이로그 봐주신 분들 댓글 추첨하는 날이어서 지금 뽑으려고요. 너무 좋은 댓글이 많아요. 아니 감사해요. 나 진짜 울다. 안돼 공감돼요. 신현수님들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죠. 거기 그거 말고 다른 거 보니까 여기 뭐 대박. 이것 봐. 우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나무. 여기는 도둑 나타난 곳. 도둑 나타난 곳이야? 나타난 곳. 아 초록색은. 여기 감옥이고. 여기 경찰서야? 사람. 우리 이거 연습하는 거. 어 불 끄는 연습하는 거야? 이거 해볼래? 어. 너무 먼지 나니까 일단 살살 던져야 돼. 이렇게 살살. 어. 아, 아 그렇구나. 불 꺼야 되니까. 어 알았어. 지금 애기 등원한 지 2시간 반 지났는데 제가 뭘 했는지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방금 꼽았고 이게 빨래 지금 한 차례 또 널어놨고 뭐 이것도 걸레도 이렇게 널어놨고 별거 없죠? 근데 빨래하면서 나온 먼지들이 있어요. 그걸 또 청소기로 밀어줘야 돼. 청소기로 쫙 밀었고 세탁이 오늘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당근으로 사온 아이 점퍼가 한 5개가 돼가지고 그거를 또 지금 돌리고 있고 건조기도 지금 2배씩 돌렸고 저희 집이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그거를 또 한 차례 돌렸고 완전 깨끗. 식기세척기 할 때 진짜 강추하는 제품이 있는데 저도 이거 추천받은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프로쉬 제품. 진짜 싹 닦여요. 이거는 뭐냐? 여기 이렇게 지저분해요 하실 수 있는데 건조기 넣기 전에 급한 것들은 제가 닦아서 놓은 것들. 알배추찜을 오늘 이따 저녁에 해 먹으려고 해서 이렇게 알배추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젠 저희만의 타임 방탄커피를 이제 드디어 마실 생각입니다. 방탄커피 어떻게 되느냐?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쉬워요. 물론 방탄커피를 이미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 중에선 마이노말 되게 추천하고요. 이렇게 시판용으로 나온 거 이렇게 마이노말 이 제품 갖고 있는데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만들어 먹는 거 왜냐면 자기 취향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앵커버터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버터 누가 잘라놓냐 전쟁이죠. 이러고 가면 이제 버터 제가 잘라야 되는 겁니다. 묻어있는 거 버터만으로라도 어떻게 좀 버텨본 다음에 안 자르는 걸 버텨보겠습니다. 좋았어 버터. 딱 아재미 나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다 긁어서 먹어야지. 긁어부스럼. 티끌 모아 태산이 맞겠네요. 그냥 수확가방만 좋아했던 허당이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 버터 자르는 게 좀 힘들어요. 빡세서 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g씩 그냥 잘라놓은 걸 사시는데 오케이. 제가 한 두 개 정도만 잘라놓으면 그래도 남편이 저의 성의를 느끼겠죠? 저는 이 정도 넣거든요, 요즘에. 많이 넣으면 이 정도, 얇게 이렇게. 자, 됐습니다. 아이, 기분이다. 하나 더 잘라준다! 이때 제 표정이 어떠냐면 원래 거사는 못생겼을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뭘 넣느냐? 짜자잔! MCT 오일을 넣습니다. 권장은 30ml를 넣는 거라는데 저는 3번 정도 펌핑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약간 설사할 수 있어요. 이제 제 적당량을 이제 알아서 이렇게 넣는 거고 그 다음에 핑크 솔트를 여러 번 넣어줘요. 저는 넉넉하게 넣어주는 편입니다. 우유 믹서기로 먹어줘요. 아우! 대참사가 일어났죠? 어우 또 일어났죠? 그래도 굴하지 않죠? 이렇게 그냥 거품 낸 상태로 먹습니다. 이 크레마가 진짜 맛있거든요.
아주 좋아. 짭짤함이랑 모든 게 너무 맛있어 떨어졌죠? 오히려 좋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배탈 나거든요. 저는 별건 없는데 여러분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참 재밌거든요. 근데 딥풀드 값이 집에 누가 없어요. 근데 집에 누가 많을 때가 많아. 아니면 제가 나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좀 아쉽잖아. 내가 진짜 한 수다 하는데 말이야. 이락쉐이마세. 오늘은 알배추찜을 해 먹어볼게요. 저도 처음 해 먹어보는 거예요. 세정불에서 깨끗하게 씻으래요. 마늘 넣고 슉 넣어줍니다. 파뿌리가 있길래 파뿌리도 조그만한 것 하나 넣어볼게요. 100ml의 물을 넣어줍니다. 10분간 끓이면 된대요. 여기는 이제 된장이랑 국간장, 마늘, 원래 멸치가루 넣어주라는데 없어서 그냥 코인 육수 하나를 넣고 파까지 넣어줬습니다. 이렇게요. 조금 싱겁지만 먹을만해요. 먹어보자. 이야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 요즘에 알배추 철이거든. 양배추가 더 있거든. 이게 한 반포기가 더 있어. 잘 먹어야 돼. 엄마, 아빠 18도면 알아? 응? 18도면? 18도면. 거미 아저씨 18도면 알아? 응. 18도면? 맛있네. 얘랑 고기랑 같이 먹어봐. 흐느적거리는데 진짜 맛있어. 엄마 이렇게 싸 먹는 거 봐봐. 고기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싸 먹는데. 이거 따 먹을 수 있다. 아 맞네. 그것도 양배추네. 가족들 밥 먹이고 운동하러 갑니다. 고구마를 또 먹었더니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남편이 저녁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잠은 저랑 자고. 근데 뭐 어제 내가 또 씻겼고. 아이 그쵸 참.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프레임은 정해놓고 유도리 있게 돌리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새벽 5시 45분인데 오늘 라이브를 늦어가지고 제가 새벽 5시 9분에 일어난 거예요. 왜 늦게 일어났냐? 핸드폰을 켰네? 10시 반에 넘어서 잔 거예요. 원래 초록이 재우면서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자거든요. 아, 역시나 우리 초록이가 선물이구나. 초록이 재울 때 자는 게 상책이에요, 상책. 마지막까지 핸드폰 하고 있는데 그건 하책, 하책. 진짜 겸손해집니다. 아기 고양이 해봐, 아기 고양이. 해봐. 엄마 고양이는? 아빠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 아, 아기 고양이 잔다. 아이고. 조용히 가는가? 조카가 오늘 유치원 안 가가지고 트럭이 데리고 놀러 왔어요. 안녕.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촬영하는 거 예뻐가지고. 이야, 너네 뭐 만든 거야? 이게 뭐야? 아이고, 여기다 넣고. 얘들아 이렇게 들고 먹어. 이렇게 바닥에 기어서 먹지 말고. 넌 맛없을 수가 없다. 여기 마이굼이랑 이거 다 넣어가지고 설탕 알룰로스까지 엄청 왕창 넣고. 대단한 친구들이야. 24개월까지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었는데요. 본집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만큼 금세 적응하네요. 오빠를 만나서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엄마 선물이야. 이야. 사랑해. 어, 엄마 사랑해. 이모 주는 거 어디 있어? 이거. 아 이거 이모 거야? 응.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 이거 붙여놔야 되겠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우와. 진짜 감동이다. 오빠가 항상 이거 양보해야 돼. 너 이거 놓고 가면 좋겠는데. 엄마는 집에 공룡 많아.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올 땐 가지고 와. 응. 꼭 주는 오빠 다시 주는 거야. 칼이랑 이거 공룡. 응. 약속. 응. 엄마의 하루는 7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지금 밥을 얹혔고 미역국 끓이려고 미역국도 불려놨어요. 금방 끓이는 미역국 팁을 알려드릴게요. 참기름을 두르고 열이 올라올 때쯤 물기를 짜서 충분해질 때까지 끓입니다. 남편이 키토 한다고 사놓은 제품인데 넉넉히 많이 넣어줘요. 계속 끓이면 돼요. 간 좀 봐주실래요? 아, 끝내준다.
졸업디. 아이고 찬바람 들어온다. 찬바람 그래. 이거를 시켰는데 1kg거든요? 뿌리판. 저희가 버터헤드를 되게 좋아해요. 아, 버터헤드. 뿌리까지 이렇게. 아 예뻐. 골랐어? 어떡하냐. 귤을 일단 한 개만 먼저 먹어야겠어. 귤을 왜 하나 빼놨냐면 두 개 다 먹으면 밥을 조금밖에 못 먹을 것 같아서. 아니 여기 귤을 먼저 먹어야 거야. 미역국 진짜 맛있거든? 먹어볼래? 새우에다 먹어줄게. 고마워. 달걀도 같이 먹어줄래? 응. 이거 몇 개게? 세 개. 몇 개게? 한 개인가? 두 개. 밥 세 개 먹고서 먹어.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미역만 먹을게. 그래, 미역만 우선 먹어. 엄마 이제 이거 귤 먹어도 돼? 응 먹고서 집중해서 먹어야 된다. 응. 약속하니까 귤 먹는 거야. 쭉 굴어서 쉬고 있는 저와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하는 20대 달라야 볼까? 기분이 어떻다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세요? 말씀 안 하신 분은 다 가려드려. 우와 맛있겠다. 언니네 가서 족발을 먹었어. 이빨에 뭐가 꼈을 거 아니야. 이게 치실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내려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줄 알아? 머리가 자꾸 내려와서 집중이 안 돼. 근데 이것도 어제 한 거고 이거는 머릿고기 사야지. 엄마가 봤음 찢어진 거. 자체는 엄마표 무농약 친환경이라서 그냥 바로 닦기만 하면 버터헤드. 잘 먹겠습니다. 좀 차리는 재주가 좀 있지 않아? 그래도 조금은. 귤 하나 먹어서 두 개 먹었어. 두 개 벌써 먹었어? 응. 그러면 안 되지. 또 먹기 두 개 먹기로 했잖아. 두 개 먹고 올라온 다음에. 이것만 먹고. 하나 더 먹을 거야? 응. 대신 밥 다 먹어야 된다. 응. 친환경이냐면 제가 자기 전에.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다 제가 저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렌즈 닦는 거예요. 그죠? 응. 오늘 기분이 좋아요. 네 저도 기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일 마무리는 다 돼가세요? 네 일 마무리는 돼가세요. 어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둘 다 노트북 이제 닫을까요? 다 했으니까 이제 자야 되잖아요. 맞아 노트북 닫을까요? 이제 꺼보세요 이거 노트북은. 아. 꺼졌죠? 네. 이거 갖다 놓자. 이건 찍어 놓고 사진 내일 찍자. 그래, 좋아. 근데 또 초록색이 예쁘다. 초록색도 예쁘고. 노란색도 예쁘다. 노란색도 예쁘네. 맞아. 아이, 봐라. 열매야, 열매야. 넌 무엇이 되고 싶니? 보다 볼까? 나무. 아, 그렇지. 나무가 되고 싶어.